그 시각 주방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메뉴는 소고기 볶음밥. 120g 470칼로리, 6-7세 아이들의 한 끼 식사 권장량에 맞춘 양입니다. 신나게 놀고 난 뒤여서일까요? 아이들이 열심히 먹습니다. 순식간에 그릇이 비어가네요. 선생님, 다 먹었어요. 하나, 둘, 다 먹은 친구들이 나오네요. 470칼로리. 아이들은 이 시기 한 끼 식사량에 해당하는 볶음밥을 모두 먹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1인분을 다 먹은 셈입니다. 밥 먹고 나니까 어때요? 배불러요! 배불러요! 다음 날, 180g 705칼로리. 여고생의 한 끼 권장량에 해당하는 볶음밥을 준비했습니다. 어제보다 무려 1.5배나 많아진 볶음밥. 과연 아이들은 볶음밥을 얼마나 먹을까요? 예상과 달리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뿐 아이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깨끗이 먹어 치웁니다. 한 끼 권장량인 정해진 1인분보다 더 많은 양을 먹은 것입니다. 게다가 식사가 끝나자마자 후식으로 쿠키와 딸기까지 제공됐는데요. 배가 부를 만한데도 남김없이 다 먹는군요. 태원이는 어제도 한 그릇 먹고 오늘도 한 그릇 먹었는데 배부른 느낌이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제 오늘 똑같이 배불러요? 네. 그러면은 더 배부른 날이 있었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배불렀어요? 평소보다 1.5배나 많은 식사에 간식까지 다 먹은 아이들. 정해진 1인분이라는 것은 없는 듯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아이들의 과식에 관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올해 8살, 초등학교 1학년 준이입니다. 키 132cm에 몸무게 52kg, 흔히 말하는 비만 아동이죠. 준이는 수영 외에 태권도, 검도 등 일주일에 5일이나 운동을 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죠. 하지만 준이의 몸무게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우리 이준이 밥이 이만큼 나오는데 보통 제 밥을 빼서 먹습니다. 준이가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식사량에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준이지만 성인인 아빠와 똑같은 양을 보통 먹습니다. 제육볶음이 반찬으로 나오면 밥 몇 공기까지 먹을 수 있어요? 전 두세 갈비요.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네. 배불러 못 먹어요. 뭐래? 비단 준이만이 아닙니다. 휴일 오후 닭튀김이 배달돼 옵니다. 11살 재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죠. 20여 분 만에 재현이는 닭튀김 한 마리를 혼자 다 먹어 치웁니다. 엄마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재현이의 먹성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진경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여자아이라면 엄마의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진경이가 점점 살이 찌는 것이 엄마는 자신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내가 아이를 꼭 학대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비만이란 자체가 원래 부모 나쁘게 말하면 학대잖아요. 너무 사랑이 넘쳐서 생기는 학대. 그래서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매번 실패했어요. 왜냐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정상 체중을 넘어선 준이, 진경이, 재현이.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비만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키, 몸무게, 체질량 지수, 콜레스테롤 검사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초음파 검사와 CT 촬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나이 아이들 100명 중 무거운 순서로 95번째부터를 비만으로 판정하는데요. 8살 준이는 고도 비만에 내장 지방도 심각했습니다. 10살 진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 비만에 경도 지방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11살 재현이는 두 아이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중등도 지방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비만은 과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아이들은 밥상 앞에서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할까요? 생후 5개월 된 아기 서윤입니다. 한 번에 180cc 정도를 먹는다고 하는군요. 서윤이의 1인분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인 260cc를 타서 먹여보기로 했습니다. 1인분보다 더 많은 양을 줬을 때 아기들도 더 먹을까요? 분유를 주자 서윤이는 배가 고팠는지 아주 잘 먹습니다.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더 이상 먹질 않으려 하는군요. 엄마가 더 먹이려고 해도 거부를 합니다. 더 먹어봐. 싫어요. 먹기 싫다는 듯 울음을 터뜨립니다. 남은 양은 80cc. 평소 먹던 양대로 180cc만 먹은 것이죠. 그렇다면 생후 3개월인 효은이는 어떨까요? 효은이 역시 일정량을 먹자 더 이상 먹질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아기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질 않습니다. 충분히 먹었다, 배가 부르다. 아기들의 몸속에는 정밀한 식욕 신호체계가 내장돼 있는 듯합니다. 불행히도 이 중요한 능력은 아기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사라집니다. 우리 몸에서 1인분 계측기가 사라지는 것은 대략 만 3살 무렵부터입니다. 고도 비만 판정을 받은 준이, 진경이, 재현이도 그 즈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만 3세가 넘어서면 아이들은 정해진 1인분이 따로 없습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만큼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후 아이들의 먹는 양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맛과 모양을 가진 초콜릿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색깔별로 놓여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여러 가지 색깔로 섞어놨습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죠? 여기에 앞에 질문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Do you recommend anything? 두 명의 여성에게 같은 영화를 보면서 초콜릿을 먹게 해봤습니다. 한 여성에게는 색깔별로 놓인 초콜릿을 제공했습니다. 다른 여성에게는 색깔이 섞인 초콜릿을 제공했죠. 별 의식 없이 두 여성들은 초콜릿을 먹기 시작합니다. 과연 먹은 양의 차이가 있을까요? 30분 후 남은 양을 비교해봤습니다. 색깔을 섞어놨던 초콜릿 양이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섞여있는 쪽이 시각적으로 더 다양하게 보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더 먹게 된 겁니다. 코넬대 소비자 행동학과 브라이언 완싱크 교수. 사람들은 배로 먹는 양을 판단하지 않아요. 눈으로 먹는 양을 판단하죠. 배는 우리가 얼마만큼 먹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음식의 양을 보고 시각을 통해서 이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를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 3세를 넘어서면 이렇듯 아이들에게 내장된 1인분 계측기는 사라집니다. 대신 시각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배가 부르다는 포만감보다 눈에 보이는 음식의 양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위가 아닌 눈으로 먹는 것처럼 정해진 1인분은 없는 셈이죠. 만 3세 이후론 자기 앞에 차려진 음식이 적당한 1인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개의 접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작은 접시에 먹을 만큼 궁중 떡볶이를 담아보게 했습니다. 집게질이 서툴긴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먹을 만큼 접시에 담습니다. 어떤 아이는 적고 어떤 아이는 많고 담아온 양의 차이가 있네요. 너희들이 좀 더 편하게 먹기 위해서 큰 그릇에 다시 담아볼 거거든요. 큰 그릇에 다시 한번 담아볼 수 있겠니? 네!
이번에는 아까보다 좀 더 큰 접시를 주고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만큼 다시 담아보게 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똑같은 양을 담을까요? 아니면 더 많거나 적은 양을 담을까요? 아이들은 큰 접시에 마음껏 궁중 떡볶이를 담기 시작합니다. 작은 접시와 큰 접시에 담긴 양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아이들이 작은 접시보다 큰 접시를 줬을 때 더 많은 양을 담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작은 접시에는 적게, 큰 접시에는 많은 양을 담은 것입니다. 작은 접시와 큰 접시 중 어느 쪽에 있는 게 떡볶이가 더 많아요? 큰 접시! 코넬대 소비자 행동학과 브라이언 완싱크 교수. 큰 접시에 음식을 담게 되면 보통 때보다 28%나 더 많은 음식을 담게 됩니다. 그렇게 담아야만 적당하게 보이거든요. 이와 연관해서 미국 의료협회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문제는 큰 그릇에 담았을 경우 92%의 사람들이 큰 그릇에 더 담은 음식을 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와플을 한번 보실까요? 어느 쪽이 더 커 보이나요? 혹시 작은 접시에 담긴 것이 더 커 보이진 않나요? 하지만 두 와플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양의 음식일지라도 어떤 크기의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릇 크기 같은 건 아주 사소한 차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과식하게 만듭니다. 아빠와 같은 크기의 그릇에 밥을 먹던 준이 기억하시죠? 준이처럼 큰 그릇에 먹다 보면 먹는 1인분 양은 점점 늘어가기 마련입니다. 엄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권장량만큼 정해진 1인분만 먹여보자는 것이었죠. 저울로 양을 측정하는 것은 물론 준이를 위한 어린이용 그릇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준이에게 먹고 싶은 양이 아닌 초등학생 권장량, 즉 정해진 1인분만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갑작스런 변화에 준이는 조금 낯설어합니다. 하지만 1인용 그릇에 익숙해지면 준이의 식사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엄마가 차려준 대로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 조금이요. 왜? 평소에는 많이 먹다가 지금 적게 먹으니까 배가 조금 부은 것 같아. 코넬대 소비자 행동학과 브라이언 완싱크 교수. 부모가 아이들 먹는 양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작은 그릇을 사용해서 먹는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죠. 4살 난 아이들에게 크기가 33% 정도 더 큰 그릇을 줄 경우 아이들은 33% 정도 더 많은 음식을 담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가 적게 먹도록 하는 방법이 없다고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큰 그릇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